아,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아, 그렇게 대놓고 좋아하면 어떡해? 야, 넌 그냥 친구라니까. 나 말고. 최우요. 어? 야, 뭐래. 야, 내가 최우혁을 왜 좋아해. 말도 안 돼, 진짜. 에휴, 정말로? 아, 맞다. 내가 너 좋아한다는 그거는 잠깐... 알아. 너 나 안 좋아하는 거. 아... 알고 있었구나. 알았어. 나 윤영이 좋아해. 뭐? 그래서 너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랑 나랑 잘해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너랑 나랑 만나는 걸 윤영이가 좋아하니까. 와, 너 바보냐? 알아. 너도 나도 안 되나 보다, 그게. 윤영이도 알아? 너가 좋아하는 거? 응. 그래서 좀 힘드네. 아, 그러니까 오늘은 나랑 좀 놀아줘. 불쌍해하지 말고. 그래. 야, 근데 나 진짜 최욱 좋아하는 건 아니야. 글쎄. 됐다, 됐어. 놀자, 신나게. 아, 근데 마리아 혼자 있는데 잠시만. 어? 혼자 아닐걸? 뭐야, 언제 들어왔어? 아라는? 준건이랑 데이트. 어? 아, 대박! 아, 우리 아라 건이한테 완전 홀릴러비였거든. 나랑 같이 건이한테 몰래 선물도 전해주고. 이거 봐, 이거 봐. 응? 니들 우리 학교 왔었지? 어, 어떻게 알았어? 하, 여자애들이 맨날 우리 학교 와서 선물 주고 그러거든. 아, 역시.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애들이 많네. 그래, 이벤트는 서프라이즈지. 야, 어디가? 아, 아라가 기다려와서. 한 곡 듣고 가라. 어? 왜 1억 명만 청소합니까? 다들 연애하느라 바쁘십니다. 건희 선배까지. 수영부가 연애부 됐쥬? 아니, 호필이도 연애하는데 나는? 돌았네. 아, 니가 막말하는 거 호필 선배한테 한번 걸려라. 너도 같이 있다고 얘기할 건데. 야, 참기 빡쳤다. 우리 1학년들 청소 안 하고 뭐하니? 쌤. 우리 선배님들 안 오십니까? 어, 진로평가인가 뭐 수행평가인가 뭐 아무튼 그거 하러 갔어. 아, 그랬었구나. 하필 수영장 대청소 날 수행평가하러 가셨구나. 아, 쌤, 근데 아까 퇴근하신 거 아니셨습니까? 했지, 퇴근. 아니, 아니, 했었지. 근데 오늘 1학년 마인드밴드를 좀 돌아야겠어. 오늘 쌤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니들 괴로워하는 걸 봐야 내가 조금 나아질 것 같아. 아... 준비 안 해? 네. 차인듯 그런듯 우리 망한듯. 움직여, 움직여. 자기 왜 이제 좀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 무슨 훈련은 무슨. 오늘 훈련 없지요. 예, 네, 그럼. 아니. 그럼 하지 마. 어제는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어, 나도. 지금 어디예요? 오늘 소고기 먹을까? 어? 뭐 하고 놀까? 글쎄. 뭐야, 계획도 없이 써민이 친구 이상인이 뭐니 그런 거였어? 아니, 윤영이 말고 여자랑 노는 게 처음이라. 난 그냥 친구, 여자 아니고. 그래, 친구. 어, 건아. 우리 앉아도 돼? 어. 데이트할까? 같이? 같이 가자. 네. 같이 갈 거지, 너. 갈 거지? 알아야. 가자. 야, 윤재범은. 알 게 뭐야. 그래도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지네 반 여자애들이랑 놀러 갔어. 아, 몰라. 짜증나. 우리는 가려고 했던 데가 있는데. 어? 어디? 같이 갈래? 예, 다들 저보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자, 좀 밝게. 네, 조금만 더 붙여주시고. 사이 돼서.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카메라 보시고. 예. 자, 이빨 보이게 웃으셔도 좋아요. 자, 아, 좋아요. 카메라 보시고. 자, 웃어, 웃어. 어? 하나, 둘, 셋. 우리 뭐 이제 흩어질까? 어, 한 시간 후에 보자. 오랜만이다. 지현! 윤건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진짜. 우리도 갈까? 우리도 갈까? 어? 아, 나는 알아, 윤재범 여자친구인 거. 야,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걔도 여자랑 놀러 갔다며. 그건 그런데. 부럽다, 윤재범. 뭐가? 여자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너가 여자친구라서. 어? 가기 싫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넌 윤영이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같은 아파트 살았고. 아, 그래? 근데 왜 고백을 안 했어? 나였으면 당장했겠다. 너 정도면은 최우혁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려고 했었지. 근데? 윤영이가 걔한테 고백했던 거래.
아, 그랬구나. 난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윤영이가 저렇게 좋아한다는데 저렇게 웃는 거 보면 나도 좋아 죽겠는데. 넌 초여기 왜 좋아? 아, 장난치지 마. 진짜 무슨 일이야. 그래도 나한테 맞춰줘서 고마워. 내가 좀 막무가내잖아. 근데 내가 너 잠깐 좋아했던 건 맞아. 어? 아, 근데 진짜 잠깐. 너 수영하는 거 보고. 진짜 잠깐이고 지금은 감정 1도 없고 완전 친구. 지금 완전 친구.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 수영하는 거 좀 멋있긴 해. 인정하지. 최혁이 왜 너를 신경 쓰는지 이제 좀 알겠네. 은근 사람 감동 준다. 아, 걔랑 나랑 그런 거 아니라니까. 걔는 그래. 어? 민영아. 못하겠어. 뭐를? 널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 이러도? 미안. 만나자고 한 건 너였어, 최우여. 예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었어. 수술하기 전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친구로 지내자, 윤영아. 싫어. 윤영이 우는 거야? 왜 그래? 아니야. 고윤영.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자기를 닮은 젤리를 가져왔어요. 젤리 먹을 기분 아니거든. 널 리가요. 아, 진짜 존나 행복해라. 그냥. 어? 어? 야, 수영쌤 아니야? 야, 우리 왜 뛰는 거야? 야, 몰라. 말 시키지 마. 야, 너 괜찮아? 너 그만해. 뭘? 앞에서 그만 나대라고. 내가 나댔다고? 내가? 내가 계속 왜 계속 화를 내는데? 너만 보면 심장이 뛰어. 어? 아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머리로 100번 아니라고 해도 너만 보면 계속 심장이 이상해.
아는 척 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겉도 모자라 네 심장 이상까지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좀 제발. 너한테만. 너한테만. 이게 말이 돼? 너 지금 그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냐? 고백?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금 말한 건 뭔데? 심장이 뛰고 미칠 것 같다며. 너 부작용이래. 뭐? 심장 수술 때문이야. 널 보고 가슴 뛰는 게. 그럼 약 먹으면 되겠네. 병원 가! 아니. 확인해 보자. 짜증나고. 좋아. 그럼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너나 니네번 여자애들 만나지 마.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른 여자랑 하면 넌 좋아? 아, 18등. 넌 나 못 이겨.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